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이제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증권면 토끼사부터 좀 볼까요? 엔비디아 공급 독점 깨질라 삼성과 거꾸로 가는 SK. 제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워낙에 요즘에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왠지 SK하이닉스가 좀 위축되는, 좀 약간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상반기 때와는 완전히 좀 입장이 좀 바뀐 그런 모습이죠. 주가부터 먼저 보면은요, 표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상반기에 빨간색 그래프가 SK하이닉스의 주가죠. 67%나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면에 왼쪽에는 막대 그래프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승률이 굉장히 미미하죠. 3.8% 한 삼성전자 이거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사실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는 그런 겁니다. 막대 그래프 파랑색의 삼성전자가 7%가 넘게 오른 반면에 옆에 막대 그래프 밑에 내려가 있죠. -1.2% SK하이닉스가 주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SK하이닉스는 7월 들어서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흐름이, 분위기가, 상황이 반전된 가장 큰 이유는 누가 이제 모멘텀,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반기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살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그게 언젠가는 될 테니 이게 반영이 되고 하면 삼성전자는 이제 훌쩍 뛰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살아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2분기 실적 봤을 때 HBM이 그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뭐 DRAM이나 낸드만 가지고도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같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SK하이닉스는 하반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냐? 절대 아니죠. 오른쪽에 또 표 한 번 더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지금 작년 4분기부터 SK하이닉스의 분기별 실적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계속 좋죠. 이렇게 계속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더 화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뭐 당연히 투자하는데 이만큼 좋은 회사가 없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이름을 가려놓고 본다 그러면 이 회사는 누구나 다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생각을 할 겁니다. 매출도 매출이고 영업이익률을 좀 보면 2분기에 이제 아직 뭐 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5조가 넘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3분기는 6조, 4분기는 7조 5천억까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SK하이닉스도 지금 삼성이 워낙에 뭐 엔비디아 이후 때문에 관심이 몰려서 그런 뿐이지 충분히 물밑에서 좋은 실적을 갖고 있다. 결국 반도체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모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어떤 뭐 국내 대표적인 주력 업종인 반도체 상황을 좀 전제로 해서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인은 이런 반도체주의 이런 강한 어떤 랠리라든가 강한 실적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팅을 해서 국내 코스피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반면에 개인은 코스피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가 분석을 해본 결과를 좀 보면요, 이 화살표가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이게 이제 ETF의 순매수 상품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ETF 순매수 순위를 보면 외국인은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두 배, 그러니까 상승을 할 거라는 걸 이제 두 배 레버리지를 적용을 하는 그런 상품인데, 132억 원을 순매수해서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수익률도 이미 좋습니다. 또 세 번째 많이 산 상품이 코덱스 200, 그러니까 코덱스의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상품에 역시 78억 원 정도를 사서 3%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코덱스 200이,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두 배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인버스 상품에 가장 많은 순매수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에서도 코덱스가 떨어질 것이다, 코스피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상품을 또 많이 샀습니다. 뭐 둘 다 수익률은 좋지는 않죠. 지금 코스피가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 한국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굉장히 순매수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반면에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어제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팔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게
지금 뭐 예를 들면 10명의 사업 게임 중에 10명의 국내 투자 중에서 9명은 뭐 미국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국내 개인 투자들은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이런 평가도 전망도 이렇게 사실은 뭐 좋지 않을 수 있다. 무거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은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이 코스피에서 좀 팔긴 했는데 기관은 비교적 코스피가 상승할 쪽이다 이렇게 베팅을 하는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올 하반기는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순매수 쪽 상승 쪽 그다음에 개인의 코스피 하락 쪽 이렇게 베팅하는 이 양자 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머지 두 기사는 이제 국내 산업 쪽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테슬라가 계속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2차 전지주들,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반등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LG앤솔 이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만 반등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좀 실망감이 커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은 매출은 2분기에 6조 1천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30% 가까이 줄었고요. 이익은 1953억 영업이익 기록을 했는데 일단 전분기보다는 57% 넘게 줄었는데 사실은 이 수치에는 미국에서 받은 보조금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거를 포함한다 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2,52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분기 때 미국의 보조금을 감안한 영업 손실이 316억 있으니까 보조금을 감안한 영업 손실이 훨씬 더 커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일단 2분기에 배터리가 많이 팔렸습니다. 배터리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보조금도 많이 받긴 했는데 많이 팔리면 그만큼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해야 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손실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직 실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SDI는 매출은 8%, 영업이익은 16% 각각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수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좀 어두운 전망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근거는 하반기에는 전기차 신차들이 좀 여러 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전기차가 좀 더 팔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리튬이나 니켈 같은 주요 원자력 가격들이 좀 많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역내기 효과 그러니까 원재료를 비싸게 샀다가 정작 만들어서 배터리를 팔 때는 싸게 파는 이런 역내기 효과가 단기간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만큼 원가에 대한 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일단 2차 전지대에 대한 그 회복 기대감, 실적이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기대감은 3분기보다는 조금 더 뒤로 그러니까 4분기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마음을 좀 관리하시는데 멘탈 관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 그래도 조금 올랐죠. 삼성 SDI 조금 떨어지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요 그룹들 승계 작업들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한화그룹이 본격적으로 이제 3세 후계 구도에 이 승계 작업에 지금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한화에너지가 한화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을 공개 매수를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이달 2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살려고 하는 한화 주식의 매수 가격은 주당 3만 원, 그다음에 600만 주, 지분율 8%를 사드리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어제 한화 주가 주당 28,700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근접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화 에너지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근데 이 한화 에너지는 한화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 이제 김동관 부회장들 세 아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100% 이제 자회사인데 만약에 현재 한화 에너지에 대한 세 아들의 지분은 17%가 되는 거고 한화 에너지 지분은 이제 현재 9.7%고 이게 이제 만약에 한화 에너지가 한화 그 지분을 공개 매수를 성공하게 되면 17.7%까지 한화 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 사람의 지분 합한 것과 김승현 회장의 지분 합한 김승현 회장의 현재 한화 지분 22%를 합하게 되면 총 한화 에너지가 한화에 대한 갖고 있는 지분이 49.7%가 되게 됩니다. 이제 뭐 거의 절반 가까이 갖고 있으니까 경영권 행사하고 이제 후계 작업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 되죠. 다만 한화 에너지가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비상장 회사가 한화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한화의 지분을 한화의 대주주가 된 상황이 오래 진행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한화 에너지와 한화 간의 합병이 이루어질 것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개 매수 가격이 3만 원인 건 너무 싸다. 하나의 가치를 너무 좀 낮게 평가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이 지분 인수에 있어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조금 있고요. 또 하나는 한화 에너지에 대한 지분이 새 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화보다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한화 에너지와 한화가 합병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한화 에너지에 좀 더 무게중심이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뭔가 좀 어떤 혜택은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있습니다. 일단 시작되겠고 24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8%를 꼭 다 공개 매수가 되지 않더라도 아마 이 작업은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요. 공개 매수가 실제 어떤 효과를 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